네, 간밤에 유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또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현재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라는 것은 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고 네네. 실질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지금 상황 어찌 보면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 이 두 가지를 놓고 사실은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자는 경기 둔화라고 이야기하고 혹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하고 미국 연준에서는 일단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라고 시장을 다소간 좀 설득 내지는 이렇게 좀 완화하는 그런 모습, 목소리 나타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을 다소간 좀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좀 실적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2분기 실적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삼성전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 실증이 다가오게 되면서 과거 경기가 개선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픽아웃, 모멘텀 픽아웃을 한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성장률이 꺾이는 일단은 1차적으로 둔화가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혹여나 침체로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미리 우리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 다소간 이제 변동성 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거 생각해 왔었던 성장성에만 치중하시기보다는 이제 안정성과 그다음에 자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민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왔다라는 점.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 시장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과연 전 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늘었고 얼마만큼 이익이 늘었느냐. 이 부분을 당연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유동성 부분을 분명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물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고금리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고금리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까 기업들 역시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유동성 트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 비율 챙겨보시고요. 또 하나,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부분 꼭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분명한 것. 일단은 그 현금이 많은 기업에, 일단 현금 자산이 많은 기업에 기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상당 부분 중요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재고 자산에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재고에는 두 종류가 있죠. 원재료 부분이 있고 제품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원재료 가격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된다라면 일단 나의 현금이 잠기게 되고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소비 침체 내지는 소비 둔화가 향후 예상이 된다라는 가정이 전개가 된다라면 생산을 줄이게 되고 제품에 대한 그 매출이 아무래도 둔화가 되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가 되고 매출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나의 제품 재고가 쌓이게 되는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 역시 자산 효율성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고 증가율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재고 자산 회전율도 한번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 발표라서 재무제표 발표는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내에 나오고 있는 전망치 따져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2분기 재고 자산 회전일 수가 94일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주 정도, 약 14일 증가하게 되는 역대 최대치를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그만큼 매출의 둔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된다면 나는 계속해서 가동률을 유지하게 되면서 단위당 고정비의 하락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라면 재고 자산 회전율이 증가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생산을 조금 좀 줄여야 되는 생산 가동률을 줄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가동률 저하는 단위당 고정비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추후에 영업이익률의 하락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우리 네. 시청자 꼭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금이 많은 기업 그리고 재고가 덜 쌓이는 기업을 그렇죠. 지금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좀 지표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최근 IT 기업들의 재고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네. 일단 뭐 세계 기업들의 재고 자산 일단 조금 안타깝게도 역대 최고치 사상 최고의 재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소식이 니온 게이자이 신문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됐습니다. 세계 2,400여 개 기업들에 대한 재고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재고가 지금 현재 약 한 2조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그림. 올 연초 대비해서 약 1,000억 달러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 재고 증가율은 5.2%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후에 최대치를 구가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급망 대란이 나타나다 보니까 원자재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재고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뭐니 뭐니 해도 소비가 혹여나 둔화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면 기업들의 재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연결고리 보시게 되면 재고 증가가 계속된다. 그러면 생산 축소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재고가 늘어나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가동률 역시 줄어들게 되면서 이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단위당 고정비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 꼭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들 특히나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임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현금성 자산을 내가 얼만큼 갖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산 특히나 재고에 대한 회전율은 얼마 정도나 가지고 그 효율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대가 변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산유국들 쪽에서는 계속해서 건설 쪽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대표적으로 보니까는 네옴시티 건설에 대한 네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건설업종을 봐야 될지 돈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실상 원자재 가격, 특히나 에너지 그렇죠. 가격의 상승에 부담이 한 소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반대편에서 웃는 기업들, 웃는 나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산유국이 되겠는데요. 산유국발 오일머니. 오일머니가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이 오일머니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한 상당 기간 시장 내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우디에 640조 원에 달하는 네옴시티 건설 이 부분들도 결국은 매우 중요한 고유가 지속 이에 대한 오일머니에 대한 매우 핵심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하시면서 오일 웨이브 한편에서는 조금 좀 그 물가 때문에 허덕이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다른 한켠에는 분명히 기회를 이런 부분들을 기회로 맞이하고 있다라는 점 꼭 우리가 좀 찾아내서 이 부분도 꼭 챙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결국 고유가 환경이 지속된다라면 어떤 분야에서 오일머니, 오일 웨이브가 나타날 수 있을까? 결국 산유국발 예상 발주 어떤 분야가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인프라 구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노후된 정유시설의 교체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그 분야로 급부상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울러서 예전부터 진행되었던 탄소 중립, 소위 말하는 화석을 신재생으로의 어떤 그 변환,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들. 이 부분.
결국 우리 금융시장, 우리 증권시장이 다소간 둔화로 인해서 경기 둔화라는 어떤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꼭 이런 부분도 미리 나의 포트폴리오에 준비해가는 과정 필요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일머니 급부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또 증권가에서는 건설 조직은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실적 발표가 결국에는 또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번 실적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죠. 성장성과 유동성과 효율성. 이 세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상 성장성만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과연 매출 증가율이 얼마였고 이익 증가율이 얼마였느냐. 그리고 매출과 이익은 각각 사상 최고치를 구가했느냐 못했느냐. 근데 시장은 지금 현재 분명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조금 더 전망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M 가이드에 의하면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 이번 매출액이 77조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2%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5조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8%의 증가. 증가율은 나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왜 시장에서 아직도 6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 따져보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다양한 뭐 수급 부분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봐야 될 것, 시장은 미래 전망에 더 관심을 갖는다. 결국 반도체 시황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3분기 D램과 NAND 플래시 각각 약 5%에서 7%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할 것으로 여전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황, NAND 플래시의 시황,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번 실적 시즌을 맞이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견지에서 실적 시즌을 맞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강조해드립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뭐 D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현재 지표들은 좋지 않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실적 추정치도 봐야 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적 추정치가 짧은 기간 안에 애널리스트의 실적 전망치가 짧은 기간 안에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이익 추정치의 변화치가 과연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느냐. FM 가이드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일색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무려 시장 전체는 0.5%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1% 하락 나타났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익 전망치의 변동성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지난 2주 사이에 영업이익이 3% 이상 상향 조정된 회사 18개 회사가 추려졌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각각 이제 그 BH도 있고 대한항공, 오리온, SOL,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PC 삼립이나 삼양식품까지 이제 아우르게 되면서 이익 전망치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 부분도 꼭 챙겨 보셔야 되는데 하향 업종보다는 하향 전망치 하향 수정 쪽보다는 전망치의 상향 수정 쪽을 좀 우리가 쳐다보자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안정성과 자산의 효율성 상당 부분 중요하다. 안정성은 현금 지표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효율성은 재고 지표로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다.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금융시장 내 변동성 존재 여부 분명합니다. 신용의 어떤 그 부분 유동성 리스크도 꼭 좀 우리가 챙겨보자. 특히나 일평균 반대 매매 금액이 네. 조금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 알아서 생각해보시면서 유동성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자라는 점 강조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